수고 포착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주예요. 하나생명이고요. 스핀 점수에는 85점대입니다. 네. 꽤 높은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은 이제 하나생명이 네. 눈에 띄게 가장 강세이긴 한데 이제 보험주가 전체적으로 강세입니다. 그래서 보험업종 지수가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업황 환경이 사실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대비 이제 보험 상품도 상당히 좀 다변화되면서 이제 개인에게 맞춤 보험을 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전체적인 외형이 견인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장성 보험 시장이 성장하면서 보장성에 특화된 제품들을 계속해서 내놓다 보니까 네, 이런 상품들이 잘 팔렸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환경은 또 기본적으로 보험주에 웃어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보험주의 강세를 불러왔고 특히나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의 시행 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한 세 가지 정도 밸류업 정책에 대한 세제 혜택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됐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반기 내년까지는 추가적인 공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저평가 영역에 있는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주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뭐 하나생명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보장 강화형 출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 상품, 저축 상품 뭐 이런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험에다가 뭐 투자 기능을 결합하거나 저축 기능을 결합하거나 이런 상품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는 조금 올라가고 이제 보장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못 믿었고 이런 경향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순수 보장형, 그러니까 저축에 대한 기능을 아예 빼고 보장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고 가입자 입장에서도 챙겨갈 수 있는 것만 챙겨가는 거니까 이제 만족도가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생명도 최근에 그 암치료비 두 배 증액 상품을 좀 내놨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보장 기간이 원래 이제 보통 보험사가 5년 정도인데 이제 동사는 10년으로 한 두 배 정도 늘려서 가져가고 있고요. 연간 최소 치료비 보장 기준도 500으로 낮췄습니다. 기존에는 본인 부담금이 1000만 원 미치면은 보험금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500만 원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개인 지출을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 맞춤형 상품을 선제적으로 내놓다 보니까 최근에 가입자도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생명의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극단적인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 요겁니다. 지금 보험주의 평균 PER이 한 6배 정도, PBR이 0.45배예요. 이것조차도 낮은 건데 동사는 PER이 4배고 PBR은 0.2배입니다.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보험주 통틀어서 거의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담이 현재 있는 위치도 아니라고 보여지고 저평가 매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물론 빠르게 뭐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한 몇 년 정도 묻어두고 보시면 충분히 현재 주가보단 최소 1.5배 이상은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니까 긍정적인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품 개발 이게 좀 먹히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주주 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뭔가를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특히나 저평가됐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이대리 스핀 점수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차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포착주 HD 현대인데 이대리 스핀 점수가 83점대로 역시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추가 상승 여력도 함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네. HD 현대는 지주사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일적 분할로 출범한 지주사고 지주사는 기본적으로 뭐 자회사의 뭐 배당 수익이라든지 상표권 수익, 뭐 임대 수익 이런 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회사가 잘 되면 같이 잘 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했었던 이슈는 자사주 매입입니다. 부회장이 이제 자사주를 8일부터 10일까지 4.1만 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밝혔어요. 절대 적은 양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주주가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이 회사가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관심이 있구나.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긍정적이라고 내부자들도 인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보통 자사주 매입이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 거의 신고가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사주를 매입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여력이 있구나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시장에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회사가 중요한데 HD
한국조선해양의 그 지분을 35% 보유한 모회사니까 결국은 조선업황이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뭐 조선업황 좋다는 거 모두 다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조선사들 최소한 3년치 일감을 미리 확보한 상태고요. 조선업계의 이제 경쟁국이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컨테이너선 위주로 수주를 많이 따냅니다. 근데 컨테이너선은 그렇게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단가도 낮고. 근데 국내 업체 같은 경우에는 LNG 운반선이나 암모니아선, 고가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를 따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조선업황이 최소 뭐 2년, 3년은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일단 요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적으로는 그 해양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선박 안전 관련된 한국조선해양이 개발한 그 AI 선내 안전관리 패키지 솔루션이 활용되는데 이게 선박 사고라는 게 한 번 났을 때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뭐 재산 피해, 인명 피해 이런 게 크기 때문에 AI로 이런 것들을 미리 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박 사고가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고 또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위험 관리 기술보다는 이제 인건비가 좀 적게 투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HD 현대의 경쟁력으로 좀 부각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패턴을 한번 보면 신고가를 기록하는 중이죠. 최근 몇 년간 그 매물대를 뚫고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신규 매수도 제가 볼 땐 가능할 것 같아요. 7만 6천 원대 가격에서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목표가를 실적 기준으로 잡자면 9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고가 종목은 매물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자금 매수에도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현 위치에서 자사주를 매입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충분히 현재 주가보단 열려있다. 9만 원 노리시고 가도 되고 신규 진입도 고려해볼만 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황이 좋은데 포인트는 그거네요. 주가 고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가겠네? 네네. 라는 기대감이 실린다는 겁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네요. 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x4인데 오늘 장중에 20% 넘게 급등했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지만 그래도 시가 대비 상승폭은 좀 키우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AI 콘텐츠의 화질을 개선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었어요. 근데 최근까지 보시면 메타버스 관련주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동사도 그렇고 뭐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옛날에 한참 이제 유명했었던 종목들이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완전히 바닥에 있는 상황인데 오늘 4x4를 비롯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덱스터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가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메타버스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AI 기술이 메타버스 시장을 성장시킬 것인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메타버스라고 해봤자 뭐 VR이라든지 뭐 AR 뭐 이게 그 고글을 쓰고 뭐 이런 3D 컨텐츠를 뭐 누린다든지 이 정도가 이제 메타버스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이었는데 여기다 AI를 도입시키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뭐 우주 한복판에 내가 있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뭐 가상 쇼핑몰 정도를 돌아다닐 수 있었다면 지금은 가상 쇼핑몰을 돌아다니다가 AI가 나한테 맞는 뭐 의류라든지 뭐 가방 이런 것들을 추천해 준다거나 그래서 메타버스의 활용 범위가 훨씬 더 크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최근에 메타버스 반등의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지금부터는 AI와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포커스 를 두면 이제 인도네시아 온라인 교육 기업의 AI 솔루션 픽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AI 화질 개선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뭐 교육을 진행을 할 때 이제 화질을 조금 더 뭐 개선시켜 준다거나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사용하는 이런 그 시스템이 몇백만 명 사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많은 사용자에게 동시에 영상을 전송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끊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끊기지 않고 빠르게 전송될 수 있게 용량을 좀 최적화시킨다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동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계약을 체결한 거고 앞으로도 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국에도 이 기술을 수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부각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끝으로 보급형 XR 기기 대중화에 따른 수혜도 가능합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 이후에 XR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XR 기기는 눈과 디스플레이 간의 거리가 짧죠. 그래서 초고화질 콘텐츠를 어떻게 보면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질을 개선시키면
일단은 이제 어지럼증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4x4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차트 간단히 보면 지금 바닥 구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주가 다 바닥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닥에서 올라가는데 윗골이 단 건 당연합니다. 매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에 못 올라가요. 근데 웬만해서는 7,500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뭐 모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성과낼 수 있을 것 같고 4x4뿐만이 아니라 뭐 덱스터나 뭐 자이언트 스텝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관련주 전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맥주입니다. 덥다 보니까 맥주 한 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네, 오늘 52시 신고가 기록을 또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이제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주 맥주가 좀 고전을 많이 겪었죠. 왜냐하면 국내 맥주 시장이 워낙에 또 치열합니다. 국산 맥주도 많고 뭐 수입산 맥주도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주 맥주가 큰 폭의 성장을 했을 때는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때는 홈술에 대한 인기가 높았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사실상 해제가 됐기 때문에 홈술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하지 않고 그리고 맥주의 인기도 예전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류의 풍이 뭐 위스키라든지 뭐 하이볼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넘어간 건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 맥주가 많이 고전을 했는데 최근에 무상증자나 뭐 그 유상증자나 이제 무상 감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재무 구조는 좀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 보면 이제 3분기 맥주 시장이 성수기에 진입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주는 연간 판매량 변동이 별로 없는데 맥주는 계절성이 엄청 강해요. 네. 여름에 겨울 보다 두 배 정도는 잘 팔립니다. 그래서 더우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있고 또 파리 올림픽이 또 열리기 때문에 네. 이 부분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건 중국의 설화 맥주 국내 유통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중국 맥주를 국내에서 단독 유통하는데 물론 국내에서 중국 맥주의 인지도가 높아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중국의 유통망을 새롭게 뚫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주 맥주의 맥주들이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좀 잘 팔릴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일본 시장에도 좀 진출을 했어요. 네, 지난달에 일본 현지 판매 시작을 했고 일본은 뭐 아사히나 뭐 기린, 산토리, 삿포로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의 맥주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국 업체가 뭐 5% 10%라도 점유율을 가져가게 된다면 그것은 제주 맥주의 좀 모멘텀이 된다. 핵심은 재무 구조 개선 그리고 업황 개선 기대 그리고 글로벌 진출 요 세 가지 모멘텀이 다 맞물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제주 맥주가 움직이고 있다. 다만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컸고 지금 주가는 이제 박스권 상단이에요. 네, 1,700원대에서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 못할 겁니다. 요건 보유하고 계셨더라도 일단은 덜었다가 뭐 밑에서 다시 사는 전략을 짜시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화룬 맥주, 설화 맥주인데 맛이 궁금하네요. 네, 중국 맥주가 어떨지. 네, 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오늘 절대 놓치면 안 해야 될 그 오후장 공략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네. 개인투자분들께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 종목인데 이 서부 T&D라는 종목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한번 봐야 되는 네, 그런 종목이다. 네, 네. 뭔가 네. 있을 것 같이 추천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합 쇼핑몰, 호텔 그리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의 실적이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국내 외국인 입국자 수가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코로나19 수준의 한 90%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뭐 쇼핑몰이라든지 관광 호텔 이런 부분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용산 드래곤 시티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매출이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일일 평균 객실 가격 그리고 일일 점유율 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출이 1,200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1,300억 정도로 점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휴가 시즌에 진입하기 때문에 역시 여름철 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개선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스퀘어원 그리고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을 비롯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투자 부동산을 매년 재평가를 합니다. 작년 토지에서 1,650억, 건물에서 157억 원의 차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PBR이 한 0.4인데 이게 매년 재평가를 하면서 PBR이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하나생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 역시도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공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는데 네, 6,000원 중반대에서는 더 이상 안 빠집니다.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 있는 구간까지 주가가 정말 다 밀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발목에서 발바닥 위치니까 부담 없이 접근하자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매수가는 6,75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6,400원 네,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서부 T&D였습니다. 관심이 덜할 때 매수하는 전략, 네, 그런 부분을 또 모멘텀도 챙겨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현진 루체 인베스트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